둘, 셋, 넷. Left and right, left and. 세레모니. 이동! 시원하게. 1, 2, 3. 레드 이게 들어간대요. 걸린 줄 알고 진짜 미쳤어. 와 진짜 나 이게 지금 어떻게 했는지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이것은 여하튼 전에 넘을 때 세레머니 시원하게 또 끝났다는 게 느낌만 남는 것 같아. 수많은 재능이 있다. 안 웃기네. 왜 웃기지 마. 민규 화장실 혹시 다녀오셨어요? 여기 너무 급하다고 해가지고. 손톱으로. 따라라. 빰. 빠바밤. 투, 쓰리, 포. 좀 더 등질 수 있어, 둘만? 증명. 쑥스러워. 진짜 부끄러워. 오케이, 부끄러워. 음악 틀고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넵. 아니 민규가 그냥 센터로 바뀌었다고 하잖아. 아니 그냥 여기서 혼자서 다른 동작하고 있는 건데. 아니 왜 점프 시킬까? 먼저. 빵빵빵. 아 잠깐. 이거 괜찮은데? 빵빵빵. 이거 너무 안 속을 것 같은데? 빵빵빵. 따다다. 오케이. 민규 따다다. 낙지하는 것처럼. 끝났어. 뒷부분은 여러분 시원하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이거 약간 조금만 넓게 쓰세요, 여러분. 네. 이거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동하신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운이에요. 자, 맞아. 빠바밤 쿵. 빠바밤. 와 너무. 와 이게. 빰. 빠바밤. 세스랑 잘 맞게 되니까. 초동아 이거 세 번 더 하면 높이 떠야 되네. 뭐라고? 저희가 골든 디스크에 왔습니다. 캐럿들이 없어서 현장에 직접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디너 분홍색 머리 했어요. 분홍색 아니고 보라색이에요. 아 보라, 아 보라, 뭐 미안. 재호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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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분홍색 무슨 색이지? 분홍색. 아, 거디 너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시랑 뒤에 부분 MC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하면서 옆에서 멋있다고. 얘기 많이 했어요. 입으로 위치 우고 아니면 끝나면 호에 연습 많이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했어요. 내가 고프네. 뭐 먹냐? 제가 평상시에 보시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뭐 칼도 들고 다니고 뭐 다양한 걸 들고 다니는데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너무 좋은 걸 발견해서 당분간은 이거를 좀 들고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여기 멍들어서 지금 목에 멍든 거 보여요? 이렇게? 목까지 멍들었어요. 이게 딱 지금 사랑니 뽑은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아, 정한이가 사랑니가를 뽑아서 살짝 부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랑 댄서 누나 동호도 있어서 조금만 더 그런 뭔가 독을 삼키고 라는 이미지를 편향하고 싶어서 렌즈랑 아이라인 좀 진하게 했습니다. 피얼리스 예, 사전 녹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캐럿분들에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 무대이기 때문에 캐럿분들이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뭘 준비했죠, 미씨? 저요? 저는 뭐 안 했어요. 좋은 상을 받으면서 2021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캐럿들에게도 좋은 응원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저는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골든 디스크에서 우리 그 신인상 받았을 때. 오. 저희가 또 이제 그 아낀다와 만세를 또 믹스해서 무대를 하고. 야, 그땐 또 그랬는데 신인의 패기가 또 느껴지면서. 풋풋했죠. 또 어느덧 시간 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6년 동안 골든 디스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면서도 네. 네, 오늘 무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누구세요? 골든 디스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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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나가면 돼요. 그럼 너 혼자 골든 디스크 기대. 골디 개근상 줘야 돼요. 여기서 신인상이 너무 받고 싶어서 네.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벌써 본상을 몇 년째 받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잘해서 조금 더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대가 제일 많이 공들이고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는 고생하신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간만에 콘서트 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준비한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은 라이브를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춤이 너무 역동적이어가지고. 아니 이제 Follow me. 아닌데? 정확하게 Follow me. 아닌데? 아 이거 하고서 이게 없는데? 있어 이거 여기까지야. 네, 여기까지 있어. 더 힙하게 해줘. 여기 힙한데가 아니야. 너무 귀여워. 아니 이것만 안 타면. 아니 나도 뭐. 이때 갑자기 따라가면서. 갑자기 혼자. 너무 멋있어 오늘. 아니 발톱. 좋아. 발톱. 항상 무대하면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모든 무대가 지금 명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거 기대해야 되는 거 호시 아까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냥 모니터 열심히 하고 있는 호시. 호시야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멋있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항상 그러지. 캐롤랜드 때 그때도 한 명 한 명씩 서로 하는 거 있잖아. 맞아. 그거 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인 거야. 맞아. 아쉬워. 아니야, 멋있어. 아, 둥둥둥둥. 아니 나 이렇게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머리카락 딱 하나. 네, 나 낡은 거. 이거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아 진짜? 야 뒷모습만 봐도 멋있어. 점프 퓽. 오, 잘 뛰었다. 그렇지. 어. 훌륭했어. 나 혼자 받고 애다 놀림 받았어. 민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옆에다 안 서 있어도 되겠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약간 램랑 연말 무대 중에 너무 제일 진짜 탑원 도겸이가 보는 탑원. 너무 재밌었어. 와, 오늘 녹화한 걸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편곡이 좋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편곡이 좋으니까 재밌어 하는데 내 말 재밌어. 재밌잖아. 이게 무대잖아. 이게 무대잖아. 잘하잖아. 이게 무대잖아. 됐어요? 쌤팀! 안녕하세요 쌤팀입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카운트에서 와 올해 가수상 네 올해 가수상 앨범 부문 와 3쿼터 와 3쿼터 행가래로 올해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트 어워즈에서 올해 가수상을 저희가 저번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캐럿들, 네. 캐럿들이 네.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강원전투에서 선물을 보냈다고. 아, 역시 센스. 네, 저희 아직 한 번, 아무도 못 봤잖아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진짜 일석자로.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나 진짜 궁금해요. 저는 선물을 하고 있어요. 빨리 열어봅시다. 열어볼까요? 네. 뭐, 엽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요? 네. 하나, 둘, 네. 셋! 뭐죠? 아! 편지로 같이 왔어요. 캐럿 보석. 자, 네. 2세븐틴 보석처럼 빛나는 세븐틴 언제나 캐럿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석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세븐틴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From 카운트. 와, 땡큐 카운트. 13개지. 그치. 아, 진짜. 뭔가 갑자기 카메라 새로운데 저희가 데뷔 초 때 월드롭 기상 받고. 맞아. 네. 저희가 오늘 진짜 올해 가수상을 받는다는 게 참 너무나도 값진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가온을 생각하면 저희가 진짜 숨이 막 턱 끝까지 찰 때까지 매번 무대를 했던 기억이 또 나는데 네. 하루빨리 또 무대에 서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내년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캐럿 고마워요! 고마워요!